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도로가 바로 중구청 앞입니다. 중구청이 여기 오늘 소개시켜드릴 블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여기 나무랑 나무 사이에 보이십니까? 여기 중구청이라고 여기 바로 보이시죠? 여기 중구청 바로 옆에 위치한 블럭인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이 동네는 재개발 이야기가 한창 많이 나왔죠. 이 동네 보면 그만큼 노후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한창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대구 아파트 분위기가 폭삭 가라앉는 바람에 뭐 이야기가 다 쏙 들어가고 사업이 한 발짝 물러나는 그런 동네인데요. 현재 건물인 위치는 이 대도로변, 이 도로변에서 한 집 그리고 만두집 다음에 보면 대성도 월딩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단층 상가이고요. 현재 이 좌측편으로는 376세대 정도 이제 재개발 진행을 했던 위치이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여지는 방향 우측편 쪽에 우측편 쪽으로 해서 저기 끝까지 저기는 약 1388세대 푸르지오에서 지금 아파트 계획을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건물 블록 뒤편에는 부대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호평을 받고 있는 엑소디움 동인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했는 상태이고요. 그 중간에 오늘 대로변과 아파트 입주한 그 중간에 위치한 이 건물 소개시켜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단층 상가 한 가구입니다. 대지는 175제곱미터, 건물은 99제곱미터, 대지구평수 한산시 53평, 건물 30평입니다. 96년도 11월 13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95,000, 건물은 이제 사용되고 있는 대출은 없습니다. 현재 1층 단층 여기에 한 가구 쓰고 있는데 3,165만원, 인수 가격은 보증금 안고 9억 2천에 인수 가능한 건물이고요. 건물 수익은 월세 165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고요. 현재 1층에 상가가 임차가 되어 있어서 사실 건물 내부 보여드릴 건 크게 없고요. 아마 건물 보러 나오시면 내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 드리고, 여기는 주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주변이 바뀌는지. 이쪽 라인이 한창 분위기 좋을 때 그때는 여기가 엄청 핫했어요. 대구가 완전 갈아엎고 지금 아파트가 엄청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376세대 아파트 계획을 했습니다. 저 도로변부터 여기 앞쪽에 사거리까지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뭐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고 봐야죠. 아, 그게 무산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부동산들로 보면 죄다 뭐 입주권, 분양권을 주로 하는 부동산들이에요. 여기 바로 앞쪽에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대수가 630세대인데 여기 부대시설은 뭐 1000세대 넘는 것만큼 뺨친다고 합니다. 엄청 호평을 받고 있는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이쪽이 1388세대 이제 이주를 합니다. 여기는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온 입지입니다. 현재 여기는 입주를 했고 또 아파트가 들어오고, 물론 앞쪽까지 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느 건물도 더욱 좋겠죠. 하지만 뒤쪽에는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오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건물의 수익은 165만원 현재 나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좀 장기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목적이시거나 이쪽 동네에 많은 관심이 좀 있다 하시는 분은 오늘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치는 바로 중구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중구청 뒤편에는 힐스테이트, 여기 바로 동인 찜갈비입니다. 동인 찜갈비 인근에 위치해 있고 뭐 칠성시장 주변에 있는 위치이고요. 여기 참고 한번 해보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로변에서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실 만한 하실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